나는 고 2학년 신호성군에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시인데요. 고2 때, 고2 전에 쓴 것 같아요. 그럼 고1 때쯤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시를 노래로 곡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근데 참, 그 시가 참 뜻깊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넘기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것을 말리지 않는 우리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세월호 10년 동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무 해보겠습니다.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곳 살 수 있는 곳 이 작은 나무에서 누군가는 울고 웃었을 나무 이 나무를 베어 넘기려는 말리지 않는 우리는 무엇인가 밑동만 남은 나무는 불을 주어도 햇빛을 주어도 소용이 없다 추억을 지키고 싶다 지키고 싶다면 나무를 끌어안고 바보아라 나무를 끌어안고 바보아라 말리지 않는 우리는 무엇인가 밑동만 남은 나무는 불을 주어도 햇빛을 주어도 소용이 없다 추억 지키고 싶다면 나무를 끌어안고 바보아라 나무를 끌어안고 바보아라 이 작은 나무에서 누군가는 울고 웃었을 나무 네, 고맙습니다. 저는 책을 지금 이제 절반 조금 넘게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책은 국가가 냈어야 하는 책이다. 그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국가가 할 수 없다면 참 그 일을 유가족분들이 하셨는데요. 그럴 수 없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책을 한 곳씩은 집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 우리 마음속에 기억 속에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런
책이고 책이 또 너무 정리가 잘 돼 있고 꼭지꼭지마다 또 아이들의 목소리,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어있어서 그 울림이 또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또 함께 오신 분들은 열권 사기 운동 해서 진실을 함께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도장이라고 하는 뜻의 노래 화인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무엇보다도 유가족분들께서 큰 용기를 내셔서 책을 내주셨는데 참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인 부르겠습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도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평생 남아있을 아픔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이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습니다. 네, 고맙습니다.